2024년 10월, 11월, 12월 쥐띠운세 기회와 도전을 현명하게 대처하여 행운을 잡는 운세팁.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쥐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쥐띠분들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와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운세팁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운세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0월 쥐띠에게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나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인맥 형성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금전적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제안한 소액 투자나 단기적 재테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의외로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도움을 주는 형국이니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승진이나 직책 변화의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동료와 협력하여 팀워크를 다지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상사에게 자주 피드백을 요청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고망동을 피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반기보다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십시오. 이 애정운은 연애운이 활발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싱글이라면 모임이나 소개팅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연인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으니 평소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대화의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건강운은 평소보다 피로가 좀 많이 쌓일 수 있는 시기예요. 매일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를 권장해드립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드린다면 이번 달에 어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그 기회가 곧 큰 성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10월에 잡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10월에 이 필수 아이템, 운세 아이템을 좀 소개해드린다면 쥐띠분들은 10월 동안에 특히 빨간색을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이 빨간색이 쥐띠에게는 재물이 되는데요. 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색상으로 금전적 기회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빨간색 지갑이나 열쇠고리를 사용해 금전운을 한번 상승시켜 보십시오. 또한 금생수의 의미를 담긴 이 메탈 종류의 귀걸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덕을 쌓고 또 문서운도 좋아질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가 운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한마디, 이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달 빨간색 아이템으로 행운을 불러보십시오. 이어서 11월 신해월 쥐띠를 좀 알아볼까요? 이 11월 신해월은 쥐띠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예정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또 지기 아까운 기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이번 달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재물운은 꽤 괜찮은 달입니다. 부동산, 주식, 장기적인 투자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행재수도 있으니 한 번쯤 복권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은 이 직장에서 인정받기 쉬운 시기입니다. 상사나 동료들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다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아이템 도입을 고민 중이라면 신중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으니 문서 관련 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중요한 계약서나 문서 검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애정운은 크게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 중이라면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연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 건강운은 체력관리가 중요한 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으니 작은 습관부터 챙기는 게 좋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한마디, 11월은 재물운이 꽤 좋아지는 달이니까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번 달에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12월 임자월의 집띠 운세에는 어떨까요? 12월은 집띠에게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로는 크고 작은 금전적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작은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되 본인의 직관도 중요합니다. 직장은 직장 내에서 평판이 좋아지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맡은 업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꾸준히 노력을 해보십시오. 다만 무리하지 말고 휴식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한 운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애정운은 밝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으며 기존 연인과의 관계도 한층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운은 큰 문제는 없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새로운 목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이완 기법도 추천해드립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한마디, 12월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10월, 11월, 12월 짓띠의 운세를 정리하자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짓띠분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각 달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시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십시오. 12월이 다가오면 한 해의 결산과 더불어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생각이라도 기록을 내두면은 큰 기회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10월, 11월, 12월의 운세가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